두 분은 가족 같은 사이다 OX 가족 같은 사이다? 잠깐만 하이어뮤직 아티스트 이야기해주세요. 지금 너무 많이 해서 네. 마미손? 마미손 그분 진짜 한번 보고 싶어요. 맞아요. 제가 되게 기대하고 있는 신인.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맞아. 진짜로. 하온이 첫인상. 하온이 첫인상은 되게 이상했어요. 어땠어요? 하온이 첫인상. 하온이 첫인상? 그때 처음 봤어. 그 우리 팀 그거 1화. 1화에 그 뭐지? 약간 사이퍼 느낌인가? 어. 그거 할 때 그 대박난 거 있잖아요. 그 안녕 날 소개하지. 그때는 와 진짜 잘한다. 근데 좀 특이한 친구구나. 맞아요. 명상맨. 저 명상 친구라고 불렀어요 그때. 치원이 형은 아 여기 치원이 형 팬들도 진짜 많겠구나. 치원이 형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제가 홍콩에 투어를 갔어요. 근데 같이 조식을 다 같이 먹기로 했는데 치원이 형하고 저만 일어난 거야. 그래서 조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조식이 안 되는 방. 그러니까 조식을 신청을 안 했더라고. 그래서 치원이 형한테 전화를 했지. 형 내 방에서 룸서비스 먹자. 그래서 뭐지 그때 내가 형이 내 방으로 왔으니까 내 방에 내 지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룸서비스를 내 거 카드로 먹자. 저 한국 가서 형 밥 사달라 했는데 안 사준다. 안 사줬어 아직. 그러니까 진짜 1등 했다고 이제. 딤섬 먹고 맛있었는데. 길이 보인 형 들어왔대. 길이 형 들어왔다고. 길이 형 안녕하세요. 아 타이달 형. 길이 형 나 그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내도 되는 건지 싶어가지고 형 보내도 돼요? 나는 그니까 나는 이거 아 이제 끝났구나. 앨범이 그니까 형이 두 장이나 나와가지고 나는 끝난 줄 알고 형 안 보내고 있었어요. 열심히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 형 진짜 죄송해요. 형 저희 그게 아니라 진짜 오해십니다 진짜. 형 그때 전화했었잖아요 그때. 그게 진짜 오해예요 형. 저는 앨범 두 장 나와가지고 그거 끝난 줄 알았었어요. 아 두 장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당장 형 다음 주에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그치? 그치. 크로스 파이팅. GRV 파이팅. 파이팅. G R 보이. 힙합은 인성이죠. 그쵸. 하여튼 요즘 또 힙합은 치킨 아 이죠. 요즘 또 우주비행이 또 완전 핫하잖아요. 우주비행하고 있죠. 아, 그쵸. 제가 승민이라고 있거든요 우주비행에. 승민이가 매드클라운 형이 저희 옛날 대치동 작업실에서 승민이가 라이브에서 저번에 얘기했다고 했거든. 너 그때 딴 거 있어가지고 없었어 그때. 그래서 매드클라운 형하고 승민이가 왔는데 승민이가 알고 보니까 내 동네 인천 동네 또 동생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아 승민 아 반가워요 하다가 고양이 했더니 주한 육동 해서 말 나도 되지? 아 네 형 CK 타입 비트도 환영. 오 알겠습니다. CK 타입 비트? CK는 요즘에 음악 스타일이 되게 바뀌었죠? 그쵸 민씨 바뀌었는데 기리 형이 하면 또 재밌을 수도 있어. 맞아. 기리 형 발라드 하실 생각 없어요? 아 형 발라드 프로그램도 했잖아. 되게 잘 아. 맞아. 오늘 앞으로 형 들어왔다. 오늘 풀 세팅 가지. 아 저희 오늘 뭐 하고 와가지고 간단한 뭘 하고 왔습니다. 그 앞에 뭐가 있어서 앞으로 형한테 목걸이를 받아야 되는데. 다음 주에 앞으로 봅시다. 앞으로 네 좋겠죠. 앞으로 좋아요. 트로트도 좋아요. 트로트도 좋아요. 와 트로트. 트로트 또 장난 아니지. 트로트 살짝 마냥 휴게소 느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냥 망향이라고. 망향 그 뭐야? 수도권이 이제 중심이 되는 뭔가 휴게소 같은 느낌 말이야. 마냥 휴게소 느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경상도라서 선산 휴게소. 선산 휴게소? 고속버스 타면 맨날 들리는. 아 기리 형 초대해도 돼요? 기리 형 트로트 하면 진짜 재밌겠다.
진짜 해볼래? 재밌을 것 같은데. 그냥 재미만 있을 것 같아. 발매되진 않고. 걸그룹 노래는 만들어 볼 생각이 없나요? 아, 저희가 그거는 진짜 신경을 되게 많이 쓸 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진짜 들어와도 안 한 것들이 되게 많고. 맞아요. 하는데 그거 다른 게 더 재밌다 해야 되나? 다른 게? 다른 그가 작업들이 더 재밌. 저희는 근데 살짝 근데 솔로가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 형, 아 형 다음 주에 보자고요. 형 목걸이 받아야 돼서. 기리보이 오빠 같이 방송하면 안 돼? 기리 형 아직 있나? 초대도 되나요? 기대된다. 첫 마디가 뭘까? 너 오! 어, 공상과 기술, 공상과 기술. 그 소리가 안... 잠깐만. 형이 안 내는 건지 핸드폰 이상 소리 들려? 형이 형이 안 내는 것 같은데. 아 진짜? 또 키친 작곡가신데. 그러니까. 집이세요 형? 아. 소리가 안 들리는데 형. 아 소리 안 들린다고. 형 소리도 안 들려. 이어폰 거세로 가셨나? 그런 거 같은데. 아, 뭐 하자는 거지? 있다. 우리도 안 들려. 우리도 안 들려. 욕한 거 아니야? 우리도 안 들려. 아, 너무 섰어 지금. 우리도 안 들려. 와, 김이 형 같이 하니까 4천 명이 넘었어. 짱짱. 아, 오케이. 몰라, 뭔지 몰라. 재밌었다. 아, 재밌었네요. 네. 이어서 그럼 플렉스 한번 가볼게요. 다시 소리해달래. 다시. 어 뭐야? 뭐야? 잘못됐다. 맨. 다시. 타이미 들어오자. 그래. 기리 형의 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 그 춤추시다 그러면. 아, 진짜. 아, 하기 싫은데. 아직도 안 된다고? 안 들려요? 표정으로 말해주고 있어. 지금. If you 아직 원하지 않았다면.
If you 잠깐. If you if you 야야 아니 아니. If you 아 이거 일단 고음이야. If you 표정이 살짝 if you 없네. If you if you 아 맞는데. 뭐지? 아 아 뭐지? 계속 아만 한다. 아 애드립인가? 동방신기의 Love in the Ice일 수도 있어. 응? 똥마렵다고요? 휴지 달라고요? 내 소리는 들리나? 형 소리 안 들려요. 방금 진짜 욕했다. 응? 씨뻘. 우주비 이미 씨발 새끼였어 방금. 아, 혀 되게 기시다. If if 야야. If if 야야. If if 야야. 공상 가짜 궁궁 아시는 분 아시는 분 근데 소리가 안 들려도 소통이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뽀로로라고 한 번만 찾아. 불금이야? 뭐야 맹니까? 응. 어 이거 잠깐. 아이고 이쁘다. 홍시영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형님. 저희 그러면 기리보이 형 우리 그루디 에브리웨어 그리고 GI보이 시그니처와 같이 나오는 텔미 틀어놓고 방송할게요. 아 자꾸 당겨. 이게 이제 되게 역사적인 노래잖아요. 되게 역사적인 무슨 역사인 거예요? 우리 시그니처와 기리 형의 시그니처가 같이 나왔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기리 형 팬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기리 형이 후반에 GIV 나오고 형 비트로 바뀌는데 형이 작업을 안 해줘가지고 저희가 작업실에 가가 찾아가서 형 끝날 때까지 안 간다고 이러고 참고로 맞아요. 기리 형 소파는 사셨나 이제? 소파도 없어가지고 이러고 계속 기다렸어. 네. 그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거기 콘센트 있는데 충전기 꽂아서 안 간다고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저 그때 항상 게임 방송 막 유튜브 보면서 진짜 3시간 정도 기다렸나? 기리 형 그 편곡 부분 만든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2시간 있다가 아 끝났구나.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소파 샀을걸요? 기리 형 방이 되게 더러웠어요. 아 맞다. 그리고 고등래퍼 맨 처음 어린 왕자랑 그 뭐였지? 타는 목마름으로 합주를 했어요. 그때 규정이가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 갔는데 저스트 뮤직 옛날 사무실인 거야. 근데 애들이 했던 방이 기리보이 형 방이었어. 아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형한테 찍어서 카톡을 보냈어. 그랬더니 위에 천장 이거 조명 못 떼왔다고. 떼달라고. 히키코모리도 같이 한 건데 왜 안 트냐고요? 히키코모리 틀어야죠. 카피캣? 그거 샘플인데 돈 주고 산.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된. 이게 왜 카피캣이지? 이거 샘플이 있나? 어 있어. 어딨지? 이거 뭐 돈 주고 내가 산 샘플인데 뭐가 카피캣이야. 지금 내 샷 얼마나 됐어. 집이 어제도 조금 지워야겠어. 여기 우유 뭐야. 샘플링이에요 이거. 하여튼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시고 카피캣 카피캣 그러시면 네. 창작자 입장에서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맞아. 하여튼 기리 형하고는 그렇게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었고. 맞아요. 이제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리 형한테 한 5월 죄송합니다. 5월 달에 연락이 왔었어. 내가 피부과 갔다가 형이 작업하자고 해서 그때 스윙스 형이 기리 형 부사장 됐다고 해가지고 형 부사장 됐어요 그때. 나도 몰라. 이렇게 하다가 형 그때 우리 하원이 것 때문에 막 한참 그럴 시기여서. 그렇습니다. 그루비 보이. 네. 아 우리 그리고 기리 형 그 뭐냐 콘서트 때 저희가 화원 보내주고 기리 형이 찍어서 올려주고 하여튼. 좋아하는 기리 형은 그냥 좋아하는 프로세요. 되게 진짜 너무 리스펙하네. 되게 음악을 재밌게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해요. 기리 형 거 들으면서 공부해요. 저는 맞아. 기리 형 근데 진짜 그냥 맨날 뭔가 게임하듯이 그냥 재밌게 해가지고. 아, 맞아. 싶어. 게임처럼 해. 음악을 게임처럼 하시는 분. 기리 형. 하원이 불러주세요. 하원이 지금 영화 보러 갔어요. 맞아요. 아까 잠깐 했는데 초대했는데 밀리 형하고는 작업을 일단 밀리언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도 앨범을 준비하고 있고 뭐 하여튼 좋은 게 꼭 나오겠죠. 열심히 만들고 서로 붐업해서 빵 터뜨리고 하면은 좋아요. 기대해 주세요. 네, 진짜. 길이 음악은 길이 형 음악은 게임처럼 하지만 게임은 못해. 팩트입니다. 게임을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나 무슨 뜻? 살짝 그 오버워치에 저 한창 오버워치 작년에 할 때 길이 형이 경쟁전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하려고 했는데 길이 형이 800점인가? 800점은 진짜 나오기가 힘들어요. 일부러 나오려고 해도 조금 힘든 점수거든요, 800점은. 그래서 같이 못했어요. 원래 1000점 차이가 나면 게임을 같이 못하는데 제가 낮은 거를 막 찾아봐도 1800 밑으로는 없어가지고. 지원이 형 쇼미에서 되게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쇼미 끝나면은 하이어 단톡방에 맨날 와, 막 멋있다, 와, 찢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지원이 형 진짜 이제는 뭔가 형의 재능을 많은 사람들이 점점 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원이 형은 진짜 일단 목소리부터 너무 타고났어. 짧으면 사기 목소리. 그 짧으면 짧고 길면은 되게 오랫동안 또 지켜본 형인데 이번에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알아주신 것 같아서 기분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 네. 랩을 너무 맛있게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중요한 곡에 피처링 할 때는 지원이 형을 항상 지원이 형한테 같이 하자고. 맞아요. 기리보이가 치원이 형 말 치원이 형은 PH1 지금 쇼미더머니 777에 출연하고 있는 우리 치원이 형.
페이지와 시원이 형. 그러니까 PH1 형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서 PH-1 형 너무 길잖아요. 그거 참고로 제가 지었습니다. 아 맞아. 시원이 형. 그래서 처음에 PH형이라고 하다가 시원이 형 제가 시원이 형이 너무 발음이 살짝 입에 착 감긴다 해야 되나? 구수하고 좀 그래가지고 준원이 형이라고는 잘 안 해요. 맞아요. 본명이 준원이 형인데 무슨 뜻이에요? PH1 PH1 시원이 형. 최근에 재밌는 일이 뭐 있었어요? 최근에 부산 갔다 왔어요. 저는 포항 갔다 왔어요. 부산 가서 포항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롤 하고 좋은 데도 구경하고 롤 하고 많은 걸 경험했어요. 롤 했어요. 저희 친형이 롤을 하는데 실닭인데 형이 꼭 해보라고 해가지고 진짜 너무 재밌다고. 그런데 뭐가 재밌냐고 롤이. 그래서 했는데 빠져버렸어요. 티어 저는 언랭입니다. 티어 없는. 아, 아직 레벨 몰라요. 레벨 진짜. 30이 안 돼가지고 롤 나도 껴주세요. 너랑은 적성이 좀 안 맞을 것 같아. 일단 혜민이는 전략 게임 같은 거를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전략이 없다. 머리가 없. 이해도가 없어요 게임에 대한. 그래. 하지만 피파는 다릅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축구를 전술. 혜민이 진짜 못해요 게임. 약간 재능 자체가 없어요. 아 저 게임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배그를 한 번씩 하는데 무서워서 집에 있어요. 집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있어요. 그냥 보이면 쏘고. 맞아. 소리도 못 듣죠? 저는 피파 빼고는 게임을 진짜 아예 안 좋아해요. 흥미가 크게 없어가지고. 피파 레벨 몇이에요? 저 뽀는 근데 그니까 뽀도 맨날 아니 너무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어서 56? 56. 그냥 위닝은 잘 아 위닝을 시작해 보려고 했다가 위닝도 못해요. 저 게임은 진짜 못해요. GTA는 잘하잖아. GTA는 근데 부활이 있어가지고 아, 시나리오 되게 좋아. 아 맞아. 그래가지고 지원이 형 보고 있나? 잠시만요. 저 배터리 따르고 있는데 충전 이렇게 꽂아놨는데도 없는데? 없구나. 어쩔 수 없지. 병재 초대해줘요. 병재가 방에 들어와 있나요? 폰 뭐 쓰세요? 저 아이폰 X10 씁니다. 베놈 보세요. 베놈. 베놈이 뭐야? 영화 새로 나온 건데 엄청 재밌다. 나는 그 안녕 푸인가 그거. 공돌이프 요번에 그게 3 실사처럼 이렇게 막 CG 해가지고 나오는 그 진짜 재밌어. 아 진짜? 진짜 재밌어. 나 안시성도 보고 싶어. 안시성? 좀 많이 좀 시성. 안시성. 미안하다. 위에 켜달라고. 아니 나 지금 위에 카톡 와가지고 카톡 읽고 있었어. 안시성 진짜 안시성 종종 시성 바른 시성. 내가 오늘 드립을 치고 싶었던 게 있었어 사실. 근데 이거는 치면은 뭔가 내가 혼신을 다해서 리액션 아니 아재 개그 같은 느낌이어서 그냥 바로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내가 택시를 타고 오늘 오고 있었어. 근데 택시에서 그거 있잖아. 마음을 적한 날에 칵테일을 칵테일을 취해도 보고 그러면서 어?
칵테일을 갖다가 캬테일 캬테일로 뭔가 하면은 되게 너희들을 웃겨서 내 기분이 좋아지겠다 했는데 엮을 껀덕지가 없더라고. 솔직히 우리가 칵테일을 마실 건 아니잖아. 소주를 마셔도 소주를 마시지 우리 둘이 칵테일 마실 이유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아 이건 할 게 없겠다 해가지고 그냥 한번 차야겠다 이랬어. 엄마 어 아니라고. 네 다음. 싸늘해졌잖아 갑자기. 지금 사람 다 빠져나와. 1500명 빠져나와. 뭐야 아까 기리형 나가서 빠져나왔어. 나 지치우니까. 기리형 있을 때 4000명이었는데 진짜. 요즘에 뭐 하세요? 맨날 진짜 작업실 오고 맨날 보시잖아요. 뭐 하는지. 그렇죠. 아 주량 저는 왜요? 아 먼저 얘기해. 주량 야 나 어느 정도 나 많이 마시면 어느 정도냐? 넌 근데 진짜 케바킨 게 어 진짜 잘 마실 때 저보다 잘 마셔요. 제가 조금 저 진짜 잘 마십니다. 새벽까지는 된다. 어디 가서 안 꿀리는 주량인데 제가 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저보다 잘 마실 때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딱 소주 한 병이고 기분 좋은 날 진짜 잘 마시고 소주 한 병 와인 반 병. 근데 못 마실 때는 진짜 작업실에서 맥주 한 캔 먹어도 취하고. 맞아요. 그거 캔 마시면 취하고 잘 마시면 세 병까지 마셔요. 아 그리고 드디어 뭐야? 휘민이가 안경을 맞췄습니다. 25년 만에 진짜로 보여줘야지. 아 쓰라고? 갔다 올게. 어. 저도 맞췄습니다. 저희 둘 다 눈이 엄청 안 좋아요. 야 빨리 그 성시경의 거리에서 빨리 쳐놔. 아 오케이. 발라드 쳐놔. 낙하산은 아직 아니야?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하여튼 여기까지. 눈이 그래서 작업할 때만 끼려고. 저도 작업용 안경. 근데 나 안경을 끼니까 운전을 못하겠어. 나는 그 차폭감이 달라져가지고. 저는 나는 내 모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원래 시력 딱 좋아지면 거울 보면 너무 못생겨 보여요. 와 나 진짜 와 내 모공 이렇게 넓었나?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살짝 바보들 같아. 하이. 하이. 님, 이름이 뭐임? 나 규정. 님, 메이프람. 메이프람. 어딨어? 님. 나 마르디아랑 스카니아임. 난 스티어스임. 오, 태권도 안 감. 태권도 오늘 안 감. 나 가야 되는데 나랑 같이 PC방 할래. PC방? 엄마한테 허락 못 해야 돼. 알겠음. 연락하세요. 너만 무슨. 님. 그제 버디버디 아이디 뭐임? 버디버디? 지존 짱짱 보자. 메이플 아이디 뭐였어? 나? 그거 밑에 핫초코 밑 옛날 게 그거였고 밑에 핫초코 A 그거였고 두 번째가 제가 레벨 20을 제 손으로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메이플을 하면 항상 여행을 했어. 친구가 이제 해킹 안 했어? 아니야. 친구한테 그래서 같이 키우자. 아니 친구가 올려준 다음에 아 친구 거를 샀어. 5,000원에 50짜리를. 그래서 그거 50 정도 있으면 50 뭐였어 직업? 마법사. 썬콜? 썬콜이었어. 썬콜. 오 그럼 콜드빔 쉰 촥
몰라 나는 루디브리엄에서 사냥했겠구만. 사냥 안 하고 거의 길을 다녔어요. 아. RPG를 진짜 여행을 좋아해서 그래서 배 타고 오르비스 가서 크림슨 발로 한번 가고 그런 느낌이었지. 아, 나 예전에 지구방위 본부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엘나스에도 갇혔었고 거기가 탑을 되게 센 레벨 낮은 상태에서 가가지고 나는 여행을 많이 하잖아. 그냥 사람이 어떻게 휴식을 해야 되지. 그러면은 스틀리피우드 가서 찜질방에서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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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질방 가서 막 일부러 30분 있었어요. 고급 사우나 들어갔어. 일반 사우나 나 일반 사우나 매소 없었구나. 거지였구만. 나는 여행을 하니까 사냥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 여행 그럼 여행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았네. 여행 자금? 여행 자금은 하여튼 그냥 어떻게 모았지. 아이템 이렇게 하고 여행 자금 모으고 맛집 많이 다니고 맛집 많이 다니고 그렇지. KTX 타고 다녔겠네. 나 도시별로 여자친구 다 있었어. 허니시티 여자친구 N 구함 캣발만 결혼할 사람 구함. 카트라이더 했죠. 카트라이더. 저는 카트라이더 나 아이템전 재밌는 거 그거 한 번씩 친구들끼리 PC방 가가지고 아이템전으로 해야 돼요. 스피드전하면 실력 차이가 나니까 아이템전으로 꼴등이 1등한테 PC방 그거 사주기. 뭐 음료수나 뭐 과자나 그런 거 사주기 하면 진짜 재밌어요. 꼴등이 1등한테 뭐 2, 3, 4 다 괜찮은데 꼴등이 1등한테 사주기. 야 우리끼리도 몇 번 했잖아 PC방 가서. 어 그치 그치 그럴 거야 아마. 맞아 진짜 재밌어요. 이게 돈이 걸리니까. 그래서 판 할 때마다 계속 사가지고 나중에 먹을 거 이만큼 쌓여있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이플 브금 중에 최애 궁금하네요. 그럼 저는 당연히 그 인트로. 난 인트로 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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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름이 크아 나는... 크아 잘 못했어 그거 엘리니아 아 맞아 그거 좋았어 앨범 계속 말했습니다 어.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앨범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 네 준비해야 돼요 네 안 하면 진짜 서로 싸대기 때려주기 하자 진짜 어, 완전 세게 진짜 싸대기는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골기 맞기 골기 어. 골기 엉덩이 맞기 발로 발로 어. 당연히 손으로 하면 조금 어. 그렇겠다 미들킥으로 피아노로 쳐도 돼요 지금 여기 이거 피아노를 건드리면 폰이 지금 흔들려서 쓰러져요 오 윤호 우리 키프 리더가 또 들어오셨네 안녕 윤호야 윤호 잘 지내? 잘 지내겠지 뭐 밥 잘 먹고 다녀 윤호 그거 얼마 전에 싱글 잘 들었습니다 맞아요 박수 범키하고 했던 키프 단체업도 윤호 윤호님은 안 들어오시고 어 엄마 어 아니야 아니야 알겠어 미치겠다 진짜 아 왜 그러냐 자꾸 아 또 300명 나 나갔다 뭐 낙정이야 계속 아 최근에 억울할 때 입 떨리는 거 알지 저희는 근데 지금 배터리가 거의 다 돼가지고 네 나가봐야 될 거 네 하여튼 앨범 잘 만들게요. 네. 안녕. 바이바이. 하여튼 좀 파티 수고하세요. 재밌는 거 네. 많이 아 우리는 아직 아니지. 하여튼 많이 네. 이번에 음악 트는 거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때 봐요. 바이. 네. 바이. 모두들 번창하세요. 행복하시고. 안녕. 날씨 추운데. 안녕.